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유예슬 양마저 오늘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하는 어린이 유괴 사건 대처 시스템의 문제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부모님들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젊이들 사이에 은밀히 번지고 있는 신종 마약 얘기인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뉴스지요. 이 행여나 하던 희망과는 반대로 오늘 납치 살해된 우예슬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석 달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혜진이와 예슬이, 이런 끔찍한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 건지, 경찰의 수사 체계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승준 PD가 취재했습니다. 16일 밤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이웃에 혼자 살던 30대 남자. 예슬이 죽었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예, 안 죽였어요. 같은 시간 혜진이의 장례식장. 용의자가 이웃 주민이라는 사실이 가족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제 딸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안도와 잔혹한 범행에 대한 분노. 어머니는 끝내 오열하고 맙니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해야지. 사건은 해를 넘겼고 83일 만에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답답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추가를 너무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했다는 경찰. 그러나 아이들은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종 아동 긴급 경보 시스템을 갖춘 미국,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2006 we had a 14 amber alerts or we activated the amber alert 14 times and we recovered 15 kids which is more than 100% success right there. In 2007 the amber alert was activated 9 times and there was a total of 12 kids recovered, which means that in some cases we had more than 2 children abducted, whether they were siblings, brothers and sisters abducted. But all those kids were recovered. 지난 96년 텍사스에서 성범죄자에 의해 납치 살해된 앰버 해거먼 양. 앰버 사건 이후 미국은 유괴로 예상되는 실종의 경우 최대한 빠르고 광범위하게 아동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 납치됐을 때 한 74%의 케이스가 애들이 한 3시간 동안에, 맨 처음 3시간 동안에 그 살인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앰버 알럿이 생긴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2002년 앰버 경보를 처음 시행한 캘리포니아주. 1년간 31건의 유괴 사건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은 미 50개 주 전역에 앰버 경보를 의무화하고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This law, the Protect Act of 2003, will greatly assist law enforcement in tracking criminals who would harm our children, and will greatly help in rescuing the youngest victims of crime. 어린이 유괴는 온 국민이 막아야 할 범죄지요. 어린이가 실종되면 이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공공장소의 전광판과 방송 등을 통해 전 국민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이른바 앰버 경고 시스템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간 전국적인 긴급 경보 발령은 단 두 번. 제주 양지승 어린이 사건과 이번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입니다. 앰버를 이용한 공개 수배를 할 때도 관할 경찰서와 지방 경찰청에서 이런 전문 수사팀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보호자 동의를 얻어서 그다음 이제 발령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지나쳐 판단이 늦은 것은 아닐까. 수사본부는 관할 경찰서에서 꾸려집니다. 본부에서 의뢰하면 경찰청은 경보를 내릴 뿐 판단은 수사본부의 몫. 문제는 여기에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
사람들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네. 그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가서 교육을 받으셨던 적은 없었고요. 예, 모여 가서 교육까지는 아직 못 받았어요. 경찰서에서 참고하는 운영 지침. 앰버 경보 대상에 대해 단 한 줄 써 있을 뿐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앰버 지침서에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확실한 유괴인가, 17세 미만이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가,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있는가, 사진 등 정보가 있는가. 이 네 항목에 모두 해당되면 앰버 경보 대상입니다. 잦은 경보로 시민들이 둔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예외 상황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실종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경찰의 미숙한 초동 수사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가가 없는 현실에서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종 후 가장 중요한 고비인 3시간,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되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실종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 3시간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다. 아주 그 위급한 그리고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대에 만약에 범인이 두려움을 느끼고 아이의 반향을 잠재우거나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예가 대단히 많습니다. 혜진이와 예슬이가 실종된 것은 지난해 25일. 동네에서 놀던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수입상가 주인입니다. 그때가 오후 5시. 해가 지도록 두 아이 모두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은 밤 12시가 넘어서야 경찰에 신고합니다. PD수첩이 확인한 경찰 문건에 따르면 신고 시각은 26일 밤 0시 20분. 곧바로 지구대에서 출동했습니다. 또 권총에 보관 뒤 일대를 탐문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큰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상황일 경우 밤을 지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범인이 과연 출퇴를 할 상황이냐, 즉 직장이 있느냐, 나가야 되느냐, 또는 그 집에 누군가 방문할 위험이 있느냐, 또는 나가서 뭐 쇼핑을 하거나 어쨌건 아이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그 순간에 또다시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다음날 안양경찰서에서 수사본부가 차려졌지만 여전히 수사는 비공개. 당황한 부모님을 설득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생사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공개될 경우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부모들이 또는 가족들이 적극적인 공개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수사했던 것입니다. 비공개 수사 일주일, 성과는 있었을까? 저희가 탐문, 수색,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수사를 했는데 특별한 진척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미 25일 밤 10시에 차를 빌려 26일 오후에 반납했습니다. 그 사이 모든 범행은 끝난 듯합니다. 사실은 처음 24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범의를 사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떻게든 제압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24시간을 그냥 뭐 기다리는 동안 사실은 범인에게 모두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공개 수사 후에도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위험지역에 떨어져서 유기될 수도 있고 산에서 유기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뭐 가출을 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뭐 지인이라고 있어가지고 데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이 정도 선 아닐까요? 그러던 3월 11일 수원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야산에 얕게 묻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16시 30분경 안양에서 실종된 어린이 2명 중 1명인 이혜진으로 1차 신원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신 발견과 용의자 검거, 실종 석 달 만의 일입니다. 전 LA 경찰국 국장 폴 김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납치 사건이 3개월 갔다 오면 그건 굉장히 오래 끌은 거거든요. 굉장히 오래 끌은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케이스가 발생돼서 종료되기까지 걸리는 3개월까지 그렇게 안 걸리죠. 이유는 거의 집중을 하니까. 뭐 경찰뿐만이 아니라 뭐 주민들도 다 집중을 하고 미디어도 집중을 하고 하니까. 특히 애들이 인볼브 돼 있는 케이스는. 경찰이 아무 나라나 아무리 잘해도
시민만큼 눈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의 눈, 시민의 귀를 빌려서 그 마음을 넓히는 게 경찰이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북가주에서 두 살 난 아이가 실종되자 캘리포니아까지 앰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같은 날 아이의 시신을 찾고 범인도 잡아 사건은 하루 만에 종결됐습니다. 시민 제보와 자원봉사의 힘입니다. The citizens here in the state of California are pretty active when it comes to children, especially the abduction of innocent children. I think the general public is willing to participate and help law enforcement out. And we've had a great success. The people call in and they'll say, hey, I think I've seen this vehicle, the suspect vehicle you're looking for. I've got the license plate number and the vehicle description matches the vehicle that I'm looking at.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앰버 스틱이라는 기기도 있습니다. And then it saves it, and you can put up to 3 pictures of the child, update it as many times as you want to. And if anything would ever happen to the child, you just bring it into the police department. 아동의 사진과 혈액형, 병력 등의 여러 가지 재료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리 잡은 미국의 앰버 시스템. 그 결과 최근 6개월간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괴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도 부족합니다. 공개 수사 이후에도 제보는 100건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무관심하면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앰버 기관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 국민들이 내 아이 일로 내가 이렇게 관심 갖지 않으면 언제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실종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녹색 어머니회, 모범 운전자회, 택시 운전자, 그리고 무전 연락이 가능한 그런 각종 운송수단이나 뭐 택배 업체 종사자들 또는 도보로 이동하는 그 어떤 경로에 있는 어떤 약국이라든지 그래서 앰버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한국형 앰버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그런 지역사회 중심의 그런 앰버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전 혜진이의 마지막 등교길. 새 학년, 새 친구들과의 인사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혜진이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타깝게 보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미국의 앰버 시스템을 본따서 우리도 비슷한 제도를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겉모양만 비슷하지 실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과 시민의 자세입니다. 어린이 납치 사건 해결에는 시민들의 수많은 눈과 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미국 수사 전문가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번 기회에 뭐가 부족한지 잘 살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신종 마약이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히 스며들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하는 마약은 물론이고 나쁜 짓을 할 목적으로 상대방 여성에게 몰래 타먹이는 이른바 물뽕이라고 하는 약물까지 공공연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숙 PD, 이런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서울에 클럽을 출입하는 젊은 학생과 직장인들이 1차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마약하면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여겼지만 이제는 마약이 클럽에 자주 드나드는 보통의 젊은이들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합니다. 네. 실태가 어떤지 젊은이들의 거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매달 마지막 금요일이 되면 서울의 한 클럽 거리에는 별 세 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한 시간 넘은 시각, 추운 날씨에도 한껏 멋을 낸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몰려가는 곳은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에 입장하려는 긴 줄이 새벽 3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가까워지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클럽데이라서. 클럽데이? 네. 오늘은 클럽데이. 자주 나오나요? 네.
얼마 만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요. 한 번씩? 네. 와서 뭐해? 전문용어로 죽돌이라 하죠. 아, 죽돌이? 네. 무슨 뜻이죠? 맨날 나오는 애들. 아, 그럼 와서... 매니아예요, 매니아. 클럽 안은 젊은 열기로 후끈거렸습니다. 클럽 데이란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일컫는데 입장권 하나로 이 지역 22개 클럽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벽이 다가오지만 클럽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술에 취한 젊은이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들 클럽을 중심으로 마약이 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클럽 주변에 마약이 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거리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으로 똑같아요. 액체로 돼 있어 뭐? 아니, 알약으로. 아, 양이 두 가지나 있는데요.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분이 좋아져서 기분 좋게 놀려고 하는 양이 하나 있고 한마디 액수지 같은 거. 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자한테 약을 따서 여자를 데리고 나가려는 경우에 쓰는 또 약이 있어요. 지역뿐 아니라 강남과 이태원의 클럽에서도 마약이 돈다고 합니다. 강남의 한 클럽입니다. 일반 젊은이를 가장해 마약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클럽 종업원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종업원이 뭔가를 넘겨주었습니다. 애들이 어때? 분석 결과 마약 성분은 없었지만 클럽에서는 물뽕이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클럽 주변에서 만난 한 젊은이도 약물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는 약은 뭐 있어요? 여자들한테 먹으라고 주의식을 제가. 물뽕이라는 게 주의식이잖아요. 주의식 자체가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아요. 이 젊은이는 GHB, 즉 물뽕이라며 지니고 있던 약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GHB를 먹게 되면 사람이 취한 것 같은 증상이 오고 핸드폰이 끊어져요. 간헐적으로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들이 술 먹다가 취한 건지 지가 약을 먹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거 전화해서 팔면 안 돼? 하나도 안 쓴다. 젊은이는 이 약물이 독일산 진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HB가 분석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저런 성분의 약물들이 물뽕이란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산 GHB와 유사한 물뽕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GHB의 제조 방법을 본떠 만든 이 물뽕에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GHB라는 것은 더욱 중요한 게 목적 있는 범죄용이에요. 여성만을 상대로 하는 강간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실적으로 굉장히 엄한 처벌이 따르고 데이트 강간용이라 그러잖아요. 네. 젊은 여성들에게 이른바 물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 진짜? 친구 한 명이 술을 안 먹고 아는 애들은 남자애들이 술 안 먹어요.
실제로 물봉에 당했다는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으로부터 물봉을 권유받았습니다. 좋은 거래요. 키도 좋아지고요. 사람도 빠른데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연예인들이나 전망 아줌마들이 들어온 이유가 이거 하러 들어온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 하나씩 한 번씩 하고 들어온대요. 이 씨가 중국 여행 중 권유받은 것은 속칭 중국식 물봉. 필로폰을 가열해 생긴 기체를 빨대로 흡입했다고 합니다. 띵하잖아요. 띵하고 제가 감동 크고 어느 순간에 정신을 봤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그게 10시간 뒤였거든요. 한 10시간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차렸는데 이 사이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예민한 성격의 이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거대망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빠져서 막 조울증에 정신 분열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입원할 뻔한 거, 또 아빠가 입원 안 된다고 해서 약만 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 씨에게 물봉을 권했다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물봉이 아닌 신종 마약류의 경우 클럽 거리에서는 보통 외국인을 통해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 클럽의 DJ도 마약을 취급한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DJ에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위험 때문에 못 받아요. 위험 때문에 다음 주 next weekend I check it. Coming. I check it. Okay, coming. 그러면 얻어줄 수 있어? I check it. But I don't know. Right now I don't know. Just wanna check. 다음 주 오면 줄 수 있어요? 위험 때문에 소문은 무성했지만 막상 마약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약물을 주고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잘만하면 아는 지인들 통해서 달라요. 우리가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주나요? 마약을 하는 것일까? 최근까지 마약을 했다는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얘는 대마초고, 얘는 나가고, 얘는 뭐 엑스시고, 얘는 뭐 엑스시고, 뭐 누구 LSD, 누구 LSD, 이런 다 종원 종류가 다르네요. 그럼 여섯 명이 앉아서 같이 해본 적도 있어요? 매달 같이 했어요. 몇 살부터 그런 걸 하게 됐어요? 중3이요. 중3부터요? 네. 좀 놀다가 친구들이 하게 됐는데. 친구들이랑 한국에서는 그 하기가 저기 어렵지 않은가 보죠?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이들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마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냥 그만 하고. 원래 대부분 음식을 가지고 해봤자 이제 아 그거 진짜 좋다. 그 진짜를 아 그 진짜 좋은 느낌 어떤 느낌이지 이런 보기 싫어요. 주위에서 옆에서 친구들이 이제 안 나쁘다고 안 죽는다고 막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하는데 자기 말하는 게 있었나. 이 젊은이들은 마약을 놀이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종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피곤하면 한번 해주고 아니면 뭐 클럽 가서도 한번 해주고 즐길 수 있는 한정의 뭐 술이랑 비슷한 거죠. 왜 그걸 굳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해본 애들은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 기분을 아는 애들은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는데 뭐 뭐라고 놀아야 되지? 일단
몸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마약은 외국인으로부터 구입했는데 영어 몇 마디만 하면 마약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어 하니까 이태원에 놀러 가다 외국 애들 좀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쉽더라고요. 쉬워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고 3초 만나고 3초 동안 거래가 끝나요. 그럼 딱 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어요, 주로? 길거리. 돈은 어떻게 입금했어요? 현금, 그냥 현금 맞추게. 아, 현금 주고, 약 바로 놨고. 네. 헤어지고. 약이 필요하면 전화로 주문해 현금으로 샀다는데 이렇게 마약을 사는 데 들인 돈이 매달 2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돈을 어디서 다 구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자기는 일하고 자기 한 달 일해봐. 한달 일하면 한 130 이 정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제 뭐 핸드폰값 뭐니 막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거짓말 좀 하면 이제 또 100만 더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클럽 데이의 밤이 끝나가는 새벽 4시 40분.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려는 줄은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클럽에 스며든 나쁜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마약하는 걸 무슨 놀이처럼 한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손정은 씨, 네.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네,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나온 2007년 마약 통계입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넓게는 유해화학물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002년 이후 4년 만에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필로폰과 신종 마약 등의 향정신성 약물사범, 즉 향정사범이 2,500여 명이나 증가한 게 큰데요. 전체적으로 2006년에 비해서 1년 만에 38.1%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압수한 마약을 2006년과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마약인 필로폰이 10.2% 증가한 반면에 이 밑에가 신종 마약들인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신종 마약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마약 사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중국인, 태국인, 미국인, 필리핀, 캐나다인 등의 순이었는데요. 2006년에 비해서 157%나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과 신종 마약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이렇게 통계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현숙 PD, 젊은이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는데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우선 젊은이들은 마약을 하는데 별다른 죄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단지 호기심만으로 마약을 너무 쉽게 찾고 있었고, 더구나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젊은 시절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했다가 파멸에 직면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마약사범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신경 회사에서 나왔는데요. 네, 운동 좀 한번 해보세요.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혐의자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혐의자가 결국 수사대에 잡혔습니다. 자, 지금도 타요. 제거는 언제 했어요? 어느 했던? 마약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입니다. 소문이 퍼지기 전에 마약을 판매한 윗선을 검거해야 합니다.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판매책의 경우 섣불리 덮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문을 두드고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필로폰을 뭐 변기에 버려서 뭐 씻고 내룬다든지
그리 되면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출근한테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범인이 한 명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밤새 잠복한 끝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온다. 빨리 좌측변 좌측변 준비해라. 나온다. 맞다. 안경 썼다. 안경. 판매 측으로 지목된 이는 이삿짐 센터 직원. 출근길에 검거됐습니다. 아, 예, 예. 나오려고 저거 하는 거야. 차 타자. 네, 가시죠. 아니요. 이쪽. 자, 주사바늘. 뭐라고? 주사바늘 6개. 들은 거야, 안 해? 들은 거. 들은 거. 잠깐만, 요거, 요거. 언제 했어? 자, 항의하고 나왔습니다. 자, 줘봐. 아, 요즘이야. 그래, 그래. 김 씨는 몸이 불편한 노모와 어린 세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어친도 지금 장이 2급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잠시 이제 그걸 잊으려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가 잠시 잊으려고 생각뿐이지. 속해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잠시나마 힘든 노동 일을 잊기 위해 시작했다는 마약이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가장 뼈아프게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이 마약을 접했다는 자체가 후회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모르고 아들하고 엄마한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김 씨는 초범이었습니다. 그의 윗선 판매책과 아랫선 투약자를 알아내기 위한 설득이 시작됩니다. 우야하고 밑에 가지하고 다 쳐야 돼. 첩부야, 다음에 글마들이 니한테 또 안 죽이고. 그래야만이 니가 예를 들어서 글을 안 치게 되면 니 놈은 또 하게 된다. 니 그 유혹 못 이긴다. 김 씨는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날 평소처럼 김 씨에게 마약을 사러 나왔던 이 씨가 검거됐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벌써 지금 네 몇 분째요? 5분 있다 도착할게. 다음에 지나고 계세요. 김 씨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윗선 검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어, 그 앞에 맞고 우리 뒤에 우리 옆에 맞고 빨리 사이드 땡겨 사이드 차 나간다 앞으로 이렇게 물이 올려 평소처럼 김 씨에게 마약을 팔려 나왔던 최 씨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판매 측의 차량에서는 상당한 양의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판매 측 최 씨도 이번에 처음 검거됐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가격에 대한 개념도 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뭐 100만원 나눠, 200만원 나눠, 200만원 나눠, 300만원 나눠. 그 돈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상태였거든요. 30대 초반인데도 최 씨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었습니다. 마약에 젖어 살면서 생긴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피로병을 접하게 되면서 병이 하나하나 조금씩 처음에는 감염이 오고 감염에서 간경변으로 발전하고 또 간에 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당뇨가 뜨고 모든 회복하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마약 사범은 언젠간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됩니다. 지난해 부산시경에서만 813명이 검거됐습니다. 이건 중독성 때문이겠죠.
담배에 10만 배 정도의 중독성이 강하다 하니까 중독성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단속을 심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규제해놔놓고 단속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처벌을 받은 후에도 마약을 끊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딱 한 번 해본 마약이 한평생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 때문에 20년 이상 징역을 산 마약 사범들이 또 검거됐습니다. 이송 도중 강 씨는 연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되니까 전화 안 받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도 가고. 저는 31년에 20년을 옥고를 지냈는데 뭐 좋아하겠네. 마약 경력 26년의 강 씨는 전과 19범. 23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석방됐는데 석 달도 안 돼 또 검거된 것입니다. 약을 딱 접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벌렁벌렁한데 이게 또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났다 하는 게. 진행 2년 10개월 살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 약을 한번 접해가지고 부장님 식사 시키 맞아요. 양골 앞에는 모래 쓸렸대. 모래 쓸렸대. 그냥 아무리 23년간 징역을 살면서 자신의 몸도 망가지고 가족도 돌보지 못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사회생활 직장과 때까지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손 한 번 잡고 그 어떤 인도를 보냈으니까. 가족들이 왜 전화조차 받지 않았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하더라는 말에 아들은 아버지가 그동안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거기 이제 막 달콤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단순히 저렇게 되셔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그게 진실로 안 들려요, 솔직히. 마약을 한 가정에 대한 가족들의 거부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물어봤습니다. 약이라고 하면 얼마나 썩어 겁을 내겠습니까? 그 약 하면 그 양마에다 소름아 들어 소름 끼치거든요. 차에도 이렇게 태워다니면서도 발을 푹 찌르고 이래 목도 이제 뭐 이거 뭐 들은 것 같아 이래 매가고 목이 숨이 나 넘어갈 정도로 좋았거든요. 절대 버리네. 예예 여기 하고요. 부인의 등에는 남편이 찌른 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남아 있군요. 약을 한 후 남편은 부인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만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심을 해가지고 약 먹고요. 의심했지. 그 약이 얼마나 무서운 게면 사람을 절단해내지. 이런 데도 다 그러고 너무너무 심했어요. 가장은 소중한 존재지만 마약을 하는 남편은 없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강 씨와 함께 검거된 홍 씨에게 7살 난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응? 아빠가 돈 많이 벌고 올게. 응? 알았어? 응? 홍 씨가 마약 때문에 산 징역은 모두 20년. 부인이 직접 남편을 고소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딱발딱 뛰고 내 욕을 해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경찰서가 다 내비시고 신랑을 잡아야 받고 있지. 깰 때까지 욕하 돼요. 그러나 지난 7월 출소한 남편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생계와 양육의 무거운 짐을 부인이 엄마.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 얼마나 보고 싶나? 아? 나는 얼마나 병원에서 빨리 오세요. 병원에서 빨리 치료받고 빨리 오세요. 어떻게 제가 포기를 해? 그리고 또 제 신랑인데 우리가 포기하면 저 사람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 그러면 또 내 아이를 결손 가정이 돼서 아빠 없이 살아야 되고 또 저 사람 역시 나오면 해밖에 되겠습니까?
이현숙 PD, 이제 한번 손대면 폐가 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이 마약인 셈인데 과거에 비해서 그 마약 구하기가 쉬워진 환경 정말 걱정입니다. 네네, 지금이 고비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마약의 안전지대였습니다. 네. 그 하지만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연간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통제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선진국처럼 마약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퍼질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클럽을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은 동이 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일선에서 뛰는 마약 담당 형사들은 클럽의 일부 젊은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거하고 수사했던 사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다 클럽을 출입하고 클럽 쪽에 다 관계자가 돼 있어요. 신종 마약을 하는 사람들. 하지만 신종 마약의 경우 차단 방법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존 그 필로폰 사범들은 주사기를 이용하지만 신종 마약은 학생들끼리 그 어울려서 클럽가에서 그 음료수 먹듯이 술 먹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들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더 강한 자극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입장이나 이런 청소년들, 대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큰 지금 문제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항상 만성적으로 살게 취하고 살면서 계속 경쟁에 몰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 아이고 심심해, 재미없어,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없나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가 마약을 포함해서 중독성인 어떤 특성을 지닌 자극에 접했을 때 쉽게 빠지게 돼요. 마약의 공급선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이 가지고 들어온 마약이 일부 DJ 등 클럽 관계자들에 의해 젊은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그 뭐 클럽에 있는 종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클럽에 오는 손님들 자체가 다 일반인들이잖아요. 학생들, 뭐 회사원도 있고 젊은 층, 보통 20대 초반에서 뭐 많게는 30대 초반까지도 있는데. 유학생을 통해서도 신종 마약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직접 몸에다 은닉하고 들어오면 그 이제 일일이 검색대에서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공 압축팩에다가 대마라든가 엑스터시 같은 걸 딱 해서 아예 이렇게 팬티 속이라든가 은닉하기 좋게끔 아예 만들어서 판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쪽 딜러들이. 한 승객이 검색대에서 걸렸습니다. 구두 뒷굽에 홈을 파고 비닐로 겹겹이 싼 마약을 숨긴 채 입국하려 했습니다. 사전 제보가 없었다면 검거하기 힘든 사례라고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주요 항구를 통해서는 지게꾼 혹은 따이공으로 불리는 마약 운반책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반면 경찰은 아직도 소수의 인력들이 제보에 의지해 마약 사범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을 전담할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옛날에는 주고 받고 이랬지만 그런 관계를 떠나서 요즘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또 인터넷이다, 뭐 택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서로의 얼굴을 모르겠네요. 예, 예. 택배 붙이거나 뭐 그러면은 대포폰 사용하죠.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약 환경은 바뀌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스며드는 신종 마약. 아직은 차단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이현숙 PD, 마약 그중에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을 노리는 클럽 주변의 신종 마약. 이대로 둬선 정말 큰일 나겠네요.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종 마약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적발이 어렵다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강화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수고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앞서 보셨듯이 마약은 20년 동안의 징역살이로도 끊지 못할 만큼 엄청난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한 발짝 잘못 내딛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마약, 절대 손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 치솟는 환율, 그리고 물가, 어린이 납치 사례라는 끔찍한 범죄, 정치인들의 공천 밥그릇 싸움. 봄은 왔지만 도대체 봄 같은 기분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민들에게는 작은 평화와 행복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환절기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